자, 우리 가는 솜이 무슨 솜이야? 테리야끼인가 타리야끼인가 테리야끼 맛있는 곳이네. 맛있는 곳이야 타리야끼. 테리야끼 여기가 지도상 몽골 제일 센터 같던데? 여기가? 느낌이? 어. 아 진짜 몽골 거의 가운데네. 아 그래요? 얘는 뭐지? 얘네가 버팔로. 아 버팔로. 야크. 야크. 생긴 게 좀 있어 보인다. 얘가 야크야? 네 야크 같아. 블랙 야크 그 야크. 와 이거 멋있다. 와 물소? 와 진짜 봐라. 뭔데 물 한가운데 물이 저렇게 저런 물을 처음 보는 것 같아. 약간 웅덩이? 웅덩이 같아. 그치. 여기는 면적이 커가지고 저 정도가 돼야 웅덩이라고 보는 웅덩이. 우리 가는 데가 화산이라고 알지 않았어? 휴화산 그러니까 같은 지금 데서. 가는 데가 약간 그 근처일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형이 서서히 나타나나 보다. 돌도 까만 거 보니까. 여긴 약간 와. 뉴질랜드 갔을 때 느낌이 살짝 나네. 뉴질랜드. 아, 뉴질랜드. 뉴질랜드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 여긴 전 세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네. 몽골에 하나씩 하나씩 다 있네. 우와. 머슴 있다. 아, 여기 약간 또 사진 찍는 스팟이 맞구만. 그지? 머슴 있네. 멋 있다, 진짜. 오, 여기, 이게 흑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와 죽인다. 작살이구만. 야 쫀다. 아 진짜 뭐 경관이다 경관. 오우야 가까이 가지마. 무섭다. 어? 떨어지면 발 헛디디면 끝이야 그냥. 와 너무 무섭다. 야 이쁘다. 야 내가 이건 찍어줄게. 너 있어봐 이 새끼야. 태연아 대봐라. 같이 찍어줘. 무서워. 아 그래? 무서워 무서워. 아 또 김작가 샷을 또 기다리는 거야 또? 가라는 거야? 야 김작가 진짜 인정해줘야 돼. 밑에 잘 나와 부가 그럼 아이씨. 야 요거하고 약간 요쪽 나오는 것도 좋아. 아, 요 느낌도 너무 좋아. 요 느낌도 너무 좋아. 길게 나도 들어가고 싶다 거기. 나무에 내가 들어와 그럼 들어와. 너 기대고 싶다 들어와봐. 나무에 기대고. 아 김작가의 이중생활 한번 또 야 마치 이런 느낌. 하지마. 아 불안해. 아 불안해. 아, 마치 지금 올라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왜. 하지마. 아 불안해. 아 불안해.
아, 자연아. 괜찮아. 어, 좋아. 너만 따로 가줄게. 네가 원하니까. 너만 따로 가줄게. 어우, 좋다. 와, 여기 봐. 여기 있어. 어, 이쪽 봐. 이쪽 봐. 이쪽 봐. 이쪽 봐. 아유, 무서워. 야, 아,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래? 미안해. 됐어. 됐어. 어, 됐어. 충분해. 끼워줄게. 서봐, 서봐. 잠깐만. 와. 그럼 내 다리 너무 짧게 나온 거 아니야? 아, 있어 봐. 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야, 가만히 있어 보라고. 야, 야, 대박아. 그럼 내 다리 좀 길게 나오게 해줘.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보이지 않아? 아니, 다리를 잘라야지. 야, 저희 작가가 자르잖아. 있어 봐.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야, 저기에 심지어 다리가 있었어. 야, 저거 뭐야? 끊어진 다리. 끊어졌어? 어. 야, 근데 그 저 느낌이 마치 떠 있는 것 같다. 아니, 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끈은 남아 있는 거지. 끈은 남아 있는. 아니, 떠 있는 거야? 어. 왜냐면 이쪽에도 있어, 이쪽에도. 도전? 원해? 원하면 난 갈 수 있어. 나는 네가 원하면 난 무조건 가지. 아유, 저거. 어, 엄마. 야, 엄마 전화 왔다, 야. 재밌지, 당연히 재밌지. 어, 다 잘해주시지. 뭐가 신천해? 아, 아니야. 차영, 아빠, 차영 중인데 차영 막 소리 내서 한대. 그래가지고 그래. 에,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안 아프고 잘 자고 잘 먹고 있어. 엄마가 많이 걱정하니까 또 방금 또. 걱정 말지 말라고 한겨. 아, 너무 웃겨. 에, 에. 알았어? 아, 밝어, 밝어. 나 기분 좋아. 어,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 어. 아, 그러니까 나 목소리 이게 촬영 중이라서 조용히 말하는 거지. 야, 연기 잘하네 강훈이. 어머니, 강훈이 기분 좋아요. 강훈이 지금 기분 좋습니다. 감사하대요. 아, 알았어, 내가 형들이 뭐 하면 내가 말할게. 야, 히트다. 어, 무서워. 야, 어머니가 걱정됐나 되셨나 보다. 아니, 어, 제가 맨날 웃고 다니니까 엄마는 제가 살짝만 톤 다운돼도 걱정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그럴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네. 네. 오케이, 렛 고! 고, 고! 야, 근데 훈이는 되게 효자다. 그러니까. 네. 어, 훈이는 어머니랑 통하는 거 보니까. 서른 넘어서 참 그 정도 하기 쉽지 않은데. 되게 친한 거 같아. 부모님하고. 네, 좀 친하게 지내서. 네,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 결혼을 하면 아내한테 더 잘해라고. 아. 아, 멋있어. 아니요. 어, 예. 아버지한테 어머님이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네? 아니야. 네. 아버지 너무 깊은 얘기가 할 것 같다. 네. 나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쓴 손편지가 군대 가가지고 네. 아, 네. 옷 보낼 때 휴지에다가 이제 쓰잖아. 네. 항상 엄마한테 보내는 거는 걱정하지 말아야 괜찮다고. 아직도 엄마 전화 오면 맨날 밥 먹었니? 안 먹어도 먹었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지, 안 먹어도 먹었다 그래야 돼. 아, 여기도 그냥 여기 또 알프스야. 여기 또 알프스야? 진짜 알프스네. 알프스야, 아. 알프스. 그러면 혁이가 장첸 했으면 참 잘 어울렸을 것 같아. 장첸? 장첸? 없대던지 장첸. 아, 장첸. 약간 그 결이 있잖아. 장구 아래 한창에 그러고 다녔을 때. 아, 네.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야. 배우가 연기를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도 그 역할이랑 그 주변에서 얼마나 앙상블이 잘 맞아서 그게 딱 느낌이 발산되는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치, 뭐 그렇겠지. 근데 그건 참 잘 맞았어. 그 액션과 약간 코미디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과 또 풍자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잘 그렇게. 그리고 또 일단 심플하게 갖고 자기 색깔이 있어야 돼.
태연이 뭐 혁이 니네도 색깔은 정말 뚜렷하지. 태연이는 사람 좋은 형. 사람 좋은 형에서 이제 아저씨로 넘어가냐? 그러네. 제 웃음소리 너무 부러워. 태연이 웃음소리. 저거는 진짜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웃음이야. 얼마나 좋아. 우리는 우정 없어. 근데 내가 정서적으로 일단 그걸 갖고 있잖아. 내가 정서적으로 일단 그걸 갖고 있잖아. 너 왜 형들이 이제 칭찬하는데 왜 아무런 리액션이 없어? 아, 저 칭찬했어요 방금? 나. 아, 형이요? 아, 형이요? 너 뭐 하는 거야? 아, 생각. 형들이 앞에서 다 내 얘기를 지금 아, 예. 지금 생각할 때야? 독수리. 네. 어, 독수리. 어, 이거 독수리야. 오. 독수리. 네. 독수리. 어, 이거 독수리야. 어, 달라 내랑. 독수리. 와. 독수리. 와. 와. 이거. 강훈이 너 지금 리액션이. 내 리액션보다 독수리 리액션이 훨씬 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태현이 형 칭찬해 보라고. 됐어. 야, 왜 못 받아 먹어? 아, 형, 죄송해요. 아. 돌잖아. 아, 죄송해요. 어? 아, 형, 죄송해요. 아. 돌잖아. 아, 죄송해요. 토스했으면 너 농구 선수였다며. 네. 덩크하라고 토스는 지금. 토스는 배구라서. 배구라서 제가 덩크. 토스는 배구 아니야. 패스를 해야지. 패스를 받. 아, 어쨌든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치, 맞아요, 맞아요. 어쩜 그렇게 잘 꽂았느냐. 어쩜 그렇게 한 끗씩 피해가냐. 야, 대단해. 야, 이것들아. 나 진짜 예능 제대로 하기 전에 열심히 해. 잘해라. 진짜 해랑 딱 이게 맞네. 어, 이쁘다, 여기. 물만 보이면 이쁘냐, 이렇게. 물을 못 봐.